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우량 혁신 기업 70개에서 80개만 선별해서 담는 세그먼트 구조를 도입합니다. 한국거래소는 17일 여의도 서울 사옥마켓 스퀘어에서 코스닥 시장의 세그먼트 방식의 시장 구조 도입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그동안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해왔지만 신뢰도와 상장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우량 기업들이 유가증권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악순환에 시달렸습니다. 거래소는 이번에 코스닥 시장을 세그먼트로 나눠 이미지 쇄신을 시도할 계획으로 내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